자, 12월 9일 제약 바이오 매매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루 만에 미중 무역 협상 잘 될까라는 호재가 어제 나왔었죠. 어제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지수에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 기관이 엄청난 폭풍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정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코스타 1.7% 급등 마감했습니다. HLB는 공매들의 상당한 누르기에 외인 기관 상당한 매수에도 불구하고 0.5% 강부합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생명과학은 3%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젠백스가 치매 치료제 임상 호재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로 어, 마감했습니다. 아주 강한 흐름이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 제약바이오 주들 상승했지만 헬릭 스미스는 어, 좀 약세를 어, 좀 보여줬고 어제 다른 제약바이오 내려갈 때 헬릭 스미스는 잘 버텼죠. 어, 근데 오늘은 어,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 셀리버리는 어,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어, 필룩스 매지온 SK바이오랜드 등은 어,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약한 1%대 수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ABL 바이오파맵신, 메디포름 등은 3%대 강세를 나타냈고, 유틸렉스는 특허 소식으로 8%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오랜만에 제약 바이오 강세를 나타냈지만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며칠 더 나타나야지 방향성이 잡힐 듯. 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하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 상승 흐름을 타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어, 그런 낮은 위치다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자, 금일 코스닥을 보신 외국인이 거의 2,0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도 288억 정도 매수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2,200억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팔았죠. 엄청나게 많이 팔아댔습니다. 자, 신용융자 장군은 최근에 주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특히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많이 하락했죠. 이런 모습이 보이면서 이제 구조 3천억대 수준으로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HLB 오늘 0.5% 상승했습니다. 오늘 낮게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9%까지 갔다가 4.8%까지 상승을 보였지만 0.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0만 주 가까이 사고 기관이 3만 9천 주 정도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타고 있죠. 외인하고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뭐 거의 얼추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좀 이상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제약 바이오 주들 대부분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된 상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생명과학은 오늘, 어, 그래도 3% 정도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인 기관이 20만주, 24만주 정도 매수하면서 개인이 43만주나 매도를 했죠. 어, 그러면서 3% 정도, 그래도, 어, 좀 강한 흐름이 어, 좀 나타났습니다. 어, 정말로 고점 대비 정말 많이 하락을, 어, 했죠. 어, 정말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어, 지금 뭐 진행은 아주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많이 빠져 내려왔죠. 자, 넥스트 사이언스도 오늘 강세를 보였지만 60일선 터치하고 0.5% 정도 오르고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 넥사도 상당히 많이 크게 하락을 했고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들 이런 큰 하락이, 동반 하락이 계속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기준으로 상당히 이 하락이 마무리 될 만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모릅니다. 좀더 며칠 정도 더 보고 상승 흐름을 타게 되면은 본격적인 또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2월 달에 이런 큰손 개인들의 물량이 나오는 이런 특성 때문인지, 좀 이런, 어, 강세가 지속될지, 이런 부분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도 오늘 뭐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강했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강했지만, 어, 한 0.8%, 0.9% 밖에 오르지 못했죠. 외국인이 28,000 들어오고 기관이 4,000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어, 이렇게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폭이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이런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헬스케어도 오늘, 어, 2% 정도 그래도 상승했습니다. 기관이 8만 주 들어오고, 외국인 2만 7천 주 정도 매도 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오랫동안 가격 조정, 기관 조정하고, 이제 반등하는,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만한 그런 양봉이 한번 나와줬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매지오는 오늘 뭐 시장이 강세도 불구하고, 뭐0.4% 강박 수준이었죠. 어, 상당히 지금 공격을 어, 매지원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이 9 0주 사고 어, 기관이 500주아 9천 주 팔고 외국인이 500주 정도 팔았습니다. 기관이 자 상당히 어, 강한 시장 흐름 속에서도 어, 조금 소외받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 지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공매 세력들의 공격이 상당히 거세게 나타나면서 주가를 끌어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들의 이런 주가 상승을 막는 이런 흐름이 이런 공격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헬릭스 미스도 오늘 어, 좋은 시장에 비해서 어, 별로 좋지 않았죠. 외국인이 55,000주 팔고 기관이 8,000주 샀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 상당히 강하게 나오면서 어, 오늘 어,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헬릭스미스도 어, 마찬가지로 지금 뭐 공매 세력들의 어, 이런 공격을 어,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뭐 많이 하락을 했죠. 자, 이 정도까지 많이 하락을 어, 한 상태고. 어, 반전의 흐름이 나타날 만한 어, 그런 위치까지 왔다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자, 신라제는 어, 계속 하락하다가 오늘 어, 모처럼 4%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15만 주 사고 어, 기관이 3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어, 상당히 오랫동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후에 양봉이 어,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 반전의 흐름이 어, 나타날지는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자주 어, 흐름이 어떻게 에, 잡힐지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일 걸로 보이지만 최근에 뭐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 매도보다는 좀 매수 관점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셀리버리는 오늘 보압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600주 팔고 어, 기관이 6000주 정도 매수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어, 많이 꺾였죠. 어, 많이 꺾이고 어, 그래도 이제 이 아무튼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이 오르고 나서 최근에 이렇게 꺾이고 있죠. 다른 종목보다는 상당히 늦게 꺾이면서 오늘 좋은 시장에서도 좀 약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60일선을 지키는지 이런 부분을 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필룩스 241선에서 그래도 양봉을 만들어냈죠. 1% 정도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50만 주 들어오고 기관이 15,000주 들어오면서 수급은 상당히 좀 양호한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 하락 추세를 타고 있죠. 지금 내려오는 흐름이 거의 뭐, 어 대부분의 바이오 주들처럼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지만, 어, 전 상당히 뭐 많이 하락해 내려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CMG 제약 2%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어, 시장 분위기 좋았지만, 어, CMG 이제 잘 버텼죠. 잘 버티다가, 어제 제약바이오 상당히 무너지면서, 어, 내려오고, 오늘도, 어, 2% 정도 하락하면서, 이제 2 4일선 부근까지 어, 좀 내려온 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 기관은 샀죠. 30만주, 4만 5천주 매수 들어왔지만, 어, 지금 뭐, 봉 자체는 음봉으로 나오면서, 어, 반등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241선을 지키면서 양봉이 하나 나와주는 게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SK바이오랜드 0.7% 정도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6만주 정도 사고 기관은 관망 수준이었습니다. 21선에서 그래도 좀 버티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어, 강세를 보여줘야지 어,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예, 볼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자 2% 상승했습니다. 오늘 뭐 시장 분위기 좋으면서 어, 다시 어, 상승 흐름을 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어, 2,300 기관이 천주 정도 들어오면서 어, 지금 뭐 상당히 지루하게 흘러가죠. 지루하게 흘러가지만, 하나작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레미마졸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남아 수출 소식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유한양행도 오늘 시장 분위기 따라서 기관이 4800 들어오고 외국인이 500주 정도 들어오면서 최근에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돌아서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은 뭐 아주 오랜만에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